안녕하십니까. 바나스TV 최종호입니다. 오늘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그 이그니스 제로, 이그니스 Z가 되겠습니다. 이 제품은 그 작년에 22년도에 출시된 이그니스 V1의 후속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이그니스 V1의 중량, 그 가벼운 중량과 그리고 제로. 제로는 이제 가성비를 뜻합니다. 요즘에 많은 분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 당사에서는 많은 민물 조사님들이 더 많은 이그니스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그니스 제로 가성비 최강의 민물 낚싯대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. 이 이그니스 제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컬러가 이런 레드 컬러의 제품으로 출시가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이그니스에도 있는 이 깃털, 가볍다는 의미죠. 그런 요 형식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이그니스 제로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출시되는 아이템이 2사부터 그 0.2칸 단위로 해서 2사, 26, 28, 29, 30, 32, 34, 36, 38, 40 이렇게만 일단 출시가 되는 제품이고요. 뭐 타겟은 이제 뭐 양어장이나 관리형 낚시터 이쪽이 지금 타겟이긴 하지만 뭐 노지에서도 V1에서도 그 검증됐듯이 충분히 사용 가능한 낚싯대입니다. V1 이후에 이 제로를 출시하기 위해서 또 수십 번 그리고 몇 개월 동안에 지금 출조를 나가고 테스트를 해서 지금 좀 늦게나마 시즌이 지금 한창 시작이 됐죠. 붕어 시즌은. 붕어 시즌이 지금 한창 이 시점에 지금 출시하게 되었고요. 그 이그니스 이 제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가성비이고요. 그 3위칸 기준에서 소비자가 13만 5천 원에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. 그리고 3위칸 기준에서 바트캡 제외하고 중량은 108g이 저희가 이제 표준 중량으로 삼는 무게고요. 이 이그니스 제로에 적용된 공법으로는 솔리드는 IM6 솔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. IM6 솔리드라고 하면은 이제 30톤 카본 솔리드가 통 솔리드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그니스 V1과 마찬가지로 슈퍼 나노피스 공법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볍고 그리고 탄탄한 탄성을 느끼실 수 있고요. 이그니스 V1과 마찬가지로 이그니스 제로도 고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. 낚싯대 자체가 고탄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높은 탄성으로 인해서 이제 고기를 잡았을 때 이제 랜딩 시에 그 제압력이 뛰어나고요. 그리고 정초 능력도 굉장히 좋은 낚싯대가 되겠습니다. 이그니스 제로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이그니스 V1에서 뭘 좀 더 개선을 하고 발전을 시켜야 더 많은 분들이 이 이그니스 그리고 바낙스의 제품을 사용을 하시고 더 좋아하실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생각하게 된 부분 그리고 접근하게 된 부분은 가성비입니다. 저희 제품들이 당사 제품들은 이제 가성비 높은 제품들이 뭐 상당히 많은데 이 민물대에서도 좀 더 가성비 높은 제품을 출시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바낙스의 제품을 사랑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해서 마진율을 최소화한 제품이 이 이그니스 제로가 되겠습니다. 이그니스 V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 컬러로 그 보라색 컬러를 이제 포인트를 주고 그리고 은은한 보라색 컬러로 냈다라고 하면은 이그니스 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 레드 컬러를 포인트로 삼았습니다. 이 레드 컬러를 포인트로 삼았고 지금 보시는 부분 이 부분 메인부도 이제 바깥에서 야외에서 이 낚싯대를 펴놓고서 이제 보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레드 컬러가 그 아름답게 보이시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. 이그니스 이 제로를 가지고 뭐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 낚시터에 나와서 낚시를 하면서 이제 리뷰를 촬영을 하고 있지만 뭐 오늘도 조과수는 충분히 많이 잡았습니다. 그리고 뭐 향어 낚시터에 가서도 뭐 기존의 테스트 영상들도 있지만 향어도 충분히 제압이 가능한 그런 중경질의 낚싯대가 되겠습니다. 2022년도에는 이그니스 V1이 있었다라고 하면 2023년도에는 이그니스 제로 이 민물대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